뭐야? 필수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막혀. 색이 또라이네.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어딜 가나 나사가 하나쯤 빠진 것 같은 새끼들이 있어. Like me. 오늘은 그런 새끼들 모아가지고 코디까지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이야. 웃자고 만든 컨텐츠야. 웃자고 새끼야. 피터 사이즈 첫 번째 친구, 코시국의 재작년 호이안 여행용. 뭔가 그냥 가만히 서서 사진을 찍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유머스러운 모습 탑재해서 사진을 찍는 게 여행 가서 추억을 남기기에 좋잖아. 코디 같은 거는 정말 그냥 기본 심플한 룩인데 이런 포즈에서 센스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평소에 어떤 코디 하는지 보자. 아, 스타일 좋아, 스타일 좋아. 이렇게 똘끼 있는 새끼들이 아주 스타일 좋은 새끼들이 많아요. 예.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냥 서가지고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약간 좀 그런 게 어색하고 민망하기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찍는 것 같은데, 사진 찍을 때 포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가끔 보면은 막 이렇게 굳어있는 새끼들이 있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찍어라.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러운 무드가 살아나거든? 아, 이런 것도 좋아요. 아, 올블랙에 코디 잘하네. 제목도 방법 별거 없어. 그냥 읏 이거 하나야 이 새끼. 코디 그냥 무난하게 잘하는 친구. 운동하고 편안한 고갱. 아, 요게 힙합이지. 비가 오고 있는데 그냥 포즈를 취해버리는 거야. 아, 스트릿룩 입어주고 이런 식으로 코디하고 이런 포즈를 취해주니까 아, 어딘가 모르게 느낌이 있는, 훅 찌르면 바로 냄 나올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잖아. 고3 끝나고 친구들이랑 자전거 라이딩 후 재수하러 가는 길에 슬슬 찍은 서정적이고 슬픈 오차. 아주 슬픈 순간에도 이렇게 웃음을 잃지 않는 너의 모습. 아, 리스펙합니다. 새끼 그럼 평소에 어떻게 있는 거야 이거? 아, 이런 바람막이 우드 구매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주 뭐 으땜니다. 예,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첫 가입 올립니다. 짱구다요. 어, 얘 내가 여기 왜 넣었지? 또라이 같지 않은데? 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또라이 같은 새끼들 여기서 이제 정상인인 척 하는 거야. 형도 이제 가끔 밖에 나갈 때 엄마가 항상 이야기했었어. 정상인인 척 해라. 군대에서 이제 여자친구 이별당한 그런 비주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에, 아주 좋아. 이런 유머까지 탑재한 친구들이 평상시에 멋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진짜로. 아, 이거 룩 진짜 느낌 좋다. 아, 이 표정 연기 아 더 느낌 좋아. 어, 강냉이 털린다 새끼야? 야, 이런 셔츠. 이 폴로도 빅앤톨이라고 9X라지 이런 거 입는 친구들이 즐겨 입는 만한 옷을 출시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완전 헤비 오버사이즈로 갈 거면은 폴로 빅앤톨도 한번 봐봐. 거기 제품 가끔씩 할인을 해가지고 싼마이로 판매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이즈가 엄청 커. 그러니까 막 이제 4X라지도 막 작은 친구도 있잖아. 그런 친구들 이제 폴로 빅앤톨에서 구매를 하면 되고, 요런 코디 너무 좋습니다. 예, 여기다 이제 휜티까지 밑으로 쭉 내려와. 아주 뭐 으띠입니다. 예. 군바리로 아 좋습니다. 군인도 요즘에 이제 통신이 발달되고 막 안에서 핸드폰 쓰고 이래서 그런지 나오면 아주 코디가 으띠. 야, 요즘에는 군인들 휴가 나오면 군인인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이 새끼들 막 이제 휴가 나가기 전에 담당 이제 깍스야 돼. 막 민간인처럼 잘라줘. 울프 컷, 샤기 컷 막 이 지랄에. 민간인이 봤을 때는 그냥 뭐 깍두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닌데 지 혼자 이제 민간인인 척을 존나 해. 나가가지고 사고 있고 막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존나 막 이 지랄하고 망교수 막 이 지랄하는데 자기는 이제 요 정도면 이제 진짜 민간인인데 나 혼자만 군인 아닌 척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군인인 줄 알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때는 막 이제 휴가 나오기 전에 수염 길러서 나온다고 행복한님 앞에 있을 때 필수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아이브로우 그런 거 막 이렇게 막 칠해가지고 꼬뭇꼬뭇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지랄하면서 다녔거든. 군인 아닌 척하려고. 군인일 때 군인답게 그렇게 다니면 그게 멋인데 그때 당시에 그걸 몰랐던 거야. 처음으로 선글라스 샀어. 피터 팬티. 요런 선글라스 평상시에 쓰고 다닌다. 그거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똘끼가 살짝 있어. 어, 그렇지, 그렇지. 똘끼가 있다고 형이 이야기를 했잖아. 노스페이스 입으면 어떻게 돼? 살짝은 세진다고. 거기서 이제 빡켜 날려주면서 어, 쉣, 맨.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약간 그런 스타일이지. 이 친구는 거 봐. 옷을 잘 입잖아. 그냥 기본 니트에다가 바지 입은 건데 신발까지 기본 신발이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목걸이 해주고 모자까지 써주면서 자기의 개성을 살짝 더해주는. 나는 이런 룩들을 가장 좋아해. 안정적이게 기본으로 코디했지만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룩들. 아,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 새끼 정상이네. 거울샷 으땡다. 어, 옷에 막 관심이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 몇 살이야 너? 새끼 이거 옆머리, 옆머리 안 잘라 새끼야? 옆머리 이거 커트 싹 해버려. 19살이야? 19살에 키가 180인데 이런 베이비 페이스다? 이 새끼 생각보다 정상적이구만. 편한 옷과 그렇지 않은 자새끼야. 새끼. 어, 좋아, 좋아. 좋아, 새끼야. 어. 야, 트리플S. 또 이렇게 보니까 괜찮다. 이제 많이 유행 지났다고 생각해서 안 신는 사람들도 많고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없는데 이렇게 코디하면 좋지 않아? 야, 근데 옷 잘 입는 애들이 많네. 옷 깔끔하게 입어버리잖아, 다. 요즘에 이제 좀 스트릿하게 입는다? 꾸안꾸 느낌으로 입는다 하면은 조던이랑 올백 포스는 뭐 하나씩 가리고 있으면 아주 좋지. 아, 이런 것도 코디 좋아. 이런 코디 그냥 많이 보고 참고만 해도 내 코디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 나도 평상시에 코디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야, 컨텐츠를 찍을 때. 근데 막상 내가 진짜 밖에 나갈 때 내 코디
후디를 내가 참고해가지고 입고 나가. 내가 뭐 어떻게 입었었지 한번 본 다음에 오늘은 이룩으로 가야겠다 그런 스타일로. 날씨가 풀려버려 이룩 평가 부탁드려요. 옷을 되게 좋아해. 그렇지, 이거 노스페이스 눕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패딩 부럽지 않습니다. 그냥 전투용으로 교복으로 입고 다녀도 내 겨울 내내. 집앞 산책룩 훈훈훈. 이 새끼 내가 왜 넣었지? 이지랄에서 넣었다. 왜 그러세요? 진짜. 에? 선생님 왜 그러시는 거야? 이 EPT 신발이 완전 좀 캐주얼하고 귀여운 맛이 있어가지고 10대나 20대 초중반 친구들한테 완전 강추해주고 싶어. 아웃솔이 벌커나이징이라서 킨높이도 살짝 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코디하면 괜찮아 무난하게. 새끼 또라이네? 야 여기서 이렇게 찍을... 새끼 봐봐, 또렷끼 있다 했지? 새끼 이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너의 매력 아주 우띵입니다. 나는 이 친구가 나이가 29살인 거에 놀랐어. 스타일이 되게 영하다 영해. 태연동 똥파리 출몰 양동이. 스킨헤드 간지 제대로 오라이 돼주고요. 영어는 못 읽지만 외제 뉴스로 이렇게 딱 해주면은 그게 또 이제 느낌 있는 거야. 이 친구는 이제 모델한 친구 같은데 멋있어 강력해.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마니아층이 있는 친구들이야. 이 친구 잘 입는다. 개성 있게 잘 입어. 개성 있게. 귀여워요. 선생님 귀여워요. 멋있잖아 이런 자신감. 야 옷은 진짜 자신감이야. 기본으로 입고 나가도 자신감에 차가지고 이렇게 걸어 나가면은 그게 그대로 멋있는 거고. 한거 꾸몄어. 멋있어. 나쁘진 않은데 막 사람 눈치 보면서 내가 지금 잘 입었나? 사람들이 나 얼마나 쳐다보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는 진짜 뭐가 넘는 것 같아. 옷뿐만 아니라 나의 애티튜드를 갖춰줘야지 그게 진정한 간지로 거듭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새끼. 나는 평소에 즐겨 입을 것 같지 않은 룩이지만 이 친구 잘 어울리잖아. 느낌 있다 이거. 이 새끼 모델 맞네 이거. 근데 하나 궁금한 거 물어보자. 너 머리 깎니 안 깎니 새끼야? 집에 샴푸 있어 없어? 그거 딱 얘기해.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끝낸다고 하는 새끼들도 있는데 집에 샴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는 좀 이제 이야기를 해줍시다. 점프 비트 주세요. 이 새끼 또라이야. 야 이건 뭐야? 형한테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래 너 많이 신났어 알겠는데 근데 이거는 뭐냐고 새끼야. 이거는 새끼 말 안 되는 새끼야. 이 새끼 진짜 내 구조가 궁금한데? 이 친구가 또 옷을 깔끔하게 잘 입기는 하거든? 이거는 나름 이제 정상적으로 찍었네 이 새끼. 이거 약 먹었니? 피터 형 무서워. 진짜 사람 죽일 것 같은 형의 살인 미소. 마음 안 된다. 저는 사실 88학번입니다. 스트레스. 얘는 이거 같이 합시다. 포즈 느낌 있어. 이 형 생각보다 정상인데 이 사진이 약간 좀 그렇네. 와 오 괜찮아. 스타일 좋아. 스타일 좋아. 이대로 그냥 keep going. Let's get it. 진행시켜. 좋아. 포인트 컬러 사용해주고 오케이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입어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피타 노카. 이 친구가 코디가 정말 예뻐서 내가 베스트룩에도 많이 넣는 친구인 것 같은데 그냥 요즘에 가장 많이 입는 피스테일 입었는데도 안에다가 후드 안에다 또 셔츠를 입어가지고 자신만의 개성을 더해주. 그런 느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왼쪽에 찌찌 꼭지는 왜 만지고 있는 너 이렇게 하면서 돌려. 요런 룩도 너무 잘 입어. 클래식. 여자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스타일링에 20대 후반 30대가 되면은 아주 뭐 그대로 킵 고잉 하세요 선생님. 진행시켜. 쑥가 드로우 앤수생. 너 뭐야 새끼야. 너 뭐야 새끼가 이거. 느낌 있다. 솔직히 올블랙으로 느낌 있기 쉽지 않은데 수트시 모자 써주고 이런 식으로 매치하면 너무 느낌 있잖아. 여기다가 이제 진짜 여자애들 태워가지고 이제 같이 다니고 막 이제 가끔씩 그 삼치기 하는 새끼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라. 이거 1인용이야. 커플끼리 타는 거 그래 뭐 눈 감아줄 수 있어. 근데 삼치기는 오버 아니야 새끼야. 그렇지. 기본으로 이렇게 코디해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Fit the size. 오늘 이렇게 또라이 같은 애들 모집해가지고 와봤는데 뭐 그런 거야.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 체끼야 큐.